저희들 미쳤어요. 이러고 다 죽었어요. 저희도 죽고 시청자도 죽고. 하지만 잘 되네요. 공포 애매해요. 공포 애매해요. 와. 너 박동민도 죽었어요. 저도 죽고. 큰일 났어요 진짜 이거. 오늘 성남 그 무빙이 어렵다는 브라이언으로 그거를 잡아냈다라는 건 브라이언의 익숙함이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요. 자 일단 잽으로 먼저 응수하고 있는 아이무쇼. 하지만 사이드킥을 맞습니다. 그리고 무릎 선수가 이런 얘기 했어요. 브라이언을 조금 더 깨달았다고 얘기했어요. 아직도 깨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깨달았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네. 또 깨달았다고. 와우 지금 앉았다 일어났다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무릎 선수가 타이밍도 바뀌었고요. 브라이언을 더 잘해요 지금. 아직도 잘한다는 게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네. 더 잘해진다는 게. 자 셀프레이즈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체력 차이가 크거든요. 이러면 라이트닝 마무리하면서 아니면 오 원어 청소부킥이나 밑으로 오른발 긁어줄 수 있거든요. 하체트. 와우. 자 이거 콤보 좋긴 한데요. 그렇죠. 이러면 끝나나요? 안 그거 벽까지 가면 끝나요. 벽까지. 벽이에요. 이러면 끝났죠. 잘 넣었네요. 한 방에. 아, 결국에는 하체트를 막은 게 좀 컸어요. 네. 하체트를 막고 그 순간에 자세를 잡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미들 사이드를 맞아주면 와 좋게. 하체트 여전히 씁니다. 아이비 선수 미래는 없어요. 미들 사이드 맞는 순간 계속 라이트닝. 와. 라이트닝 가면 흔신 라이트닝. 마이너스 2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찰나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무변신? 아 라이트닝. 아니 뭔가요? 아니 라이트닝으로 계속 견제하고 있어요. 라이트닝이 외너퍼 같아요. 와! 근데 이 순간이 또? 그렇죠. 이러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벽으로 가는 거 봐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따라라. 나쁜 못 치죠? 와 근데 이거 잘. 와! 이것도 정확한 딜이었어요. 예. 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는 거 보세요. 아니 안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아 이거 간담회 선언할 수도 있고 긴장할 수도 있거든요. 네. 왜 긴장을 안 하는 거죠? 아니 이상합니다. 워낙에 많은 순간들을 경험해서 그런지 긴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 판 지금 제가 저 안경이 지금 루카우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저기에서 하단을 쓸 거다 띠딕 중단을 쓸 거다 띠딕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나리오가 나오는 건데 네. 상대가 뭐 할지 지금 아, 나오는 것 같아요 안경에서. 야, 거의 지금 브라이서리 입속에서 호우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미들사이드 조금씩 잠깐. 또 완전체가 돼가고 있어요. 퍼펙트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 거리를 재고 벽을 재고 안 맞고 안 맞아요. 하체트 그리고 돌다가 다시 한번 또 라이트닝 한번 걸어줄 수도 있겠고요. 미들 사이드나 플라잉 조심해야 돼요. 플라잉. 지금 미들 사이드 플라잉을 맞추려고 무빙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여주기죠. 와! 중요한 순간! 이러면 더블 리 들어가면 상대 남은 상황 초핑 유리를 가져갑니다. 신유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이거를 저도 알고 시청자분들도 알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맞히는 걸 무릎 선수가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이언이랑 게임하면 미들 사이드 플라잉을 안 맞히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건 맞히는 건 본인 노력이고 본인 실력이에요. 그렇죠. 최대 데미지 콤보로 넣어준 아이뮤션 하단까지 때려주고 마인삼은 딜캐가 됩니다. 이거 2타 쓰면 안 되죠 막혔을 때. 라이트닝! 한번 웹업썸. 웹업썸! 이건 어쩔 수 없죠.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냥 낙법을 치고 맞는 게 콤보 핫셋이라고 생각하면 막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낙법 치면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참아봤는데 이거 뒤로 다 맞았습니다. 밑으로 오른발? 노래 줘요. 이거 미들 사이드 또 조심해야 돼요. 마법의 미들 사이드. 마법같이 맞습니다 정말. 하단 한 대 걸고 어? 마법같이 맞는다고 말했죠. 마법과 마술의 세계를 옷가고 있는 무릎. 마법의 무릎이에요. 하체트 안 맞았습니다. 라이트닝 이건 딜캐. 다시 한번? 다시 이거 요불 패턴을 보여줄 수 있나요? 이거 라이트닝으로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무릎 선수가 안정적으로 라이트닝으로 마무리하고 싶어할 것 같은데. 와 지금도 시계가 통했어요. 이런 다음 돌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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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잠깐만 레드 쓰겠죠? 아 정확하네요. 레드 쓰겠죠.
이걸 또 만들어냅니다. 둘째도 플라잉에 다 조심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셋째로 라이트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 빨간 바지가 너무 무섭습니다. 예. 아니 원래 옛날에도 그렇고 유니폼이 빨간색이면 상대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거 하라고 한 것 같은데 무릎 선수를 시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를 시험하면 안 돼요? 지금 시험하려고 해서 어퍼 다음에 어퍼 했고 어퍼 다음에 뭐 하려고 타이밍 꼬아서 한 건데 그러면 미들 사이드 꼬다 넣거든요. 마법처럼. 예. 아니 타이밍이 너무 정교해요. 아, 그렇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 또 미들 사이드 갖고 오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라이트닝 각까지 볼 수 있어요. 제터 버 이거 아 13인가? 네. 맞습니다. 자, 계속 빠져야죠. 고민 중이에요. 고민. 하단? 고민. 근데 이거 좀 더 갉아먹는 건 못해요. 아, 이거 레이지 드라이브 진실 랩 없는 패턴 있는데 그건 분명히 할 거라고 보이긴 해요. 오! 점프! 점프까지! 안 돼요. 무릎 선수한테 내가 쉽게 이기려고 하면 쉽게 집니다. 리스펙 해야 돼요, 그냥. 한숨을 내가 돼요. 지금 안정에서 나와요. 이거를 백점프 하면 된다. 띠딕!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안정에서 다 나와요. 아직도 안 깨졌다. 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병! 음식 가면 말 안 되잖아요. 밀 사이드 맞으면 안 된다. 도발! 도발 타이밍! 네. 도발! 핫센트! 이것도 보세요. 요걸 조심하는 거 보세요. 괜찮다. 하단. 아, 무릎 선수가 깨달았다고 그랬어. 네. 브라이언 더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아, 정말 묘하네요. 이거 왜 언제까지 깨달아요? 그니까요. 지금 무릎 선수가 여기서 가든만 하고 있어요. 가든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깨달으면 다른 선수는 어떻게 하나요? 와, 이거 큰일 났죠? 아니면 통하지 않습니다. 플라잉을 조심해야 됩니다. 미들 사이드. 아, 자, 라운드마다 터집니다. 자동 판매 기술을 트리플니. 아, 말하게 무섭게 막고 있어요. 제가 물론 부두술 거는 건 아니지만 네. 이거 또 조심해야 돼요 지금요. 아, 또 끊어줍니다. 또 조심해야 돼요. 하단 이러면서 타이밍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플라잉을 한번 나올 때도 됐고요. 그렇죠. 미들 사이드 플라잉을 보고 있는 건데 이러면 라이트닝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라이트닝이 딱 7각이 나오기 이거 태킹 그래시 때 제가 맞았거든요. 예. 아 이거 맞았으면은 제가 맞았거든요 태킹 그래시 때. 예. 이거 맞았으면은 음악 저작권이라도 사서 크로스 카운터 만들어야 됐습니다.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이거 짬발이나 라이트이나 밑으로 오를 수 있는. 아 근데 이게 너무 차이가 큰 체력. 이거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아, 야 전력이 안 씁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 아 이거 귀엽다. 됐는데 다시 한번 받아치고 있죠. 그렇죠. 결국에는 들어가면서 이지선다를 무릎 선수랑 할 때 더 심하게 얼어요. 고트 선수가. 그러니까 리스펙 하는 부분을 역용하거든요. 다시 한번. 중단. 일부러 2, 3스텝으로 계속 이지 걸죠. 가서 언제? 와! 무릎 카운터! 이거 한 번 더 했어요. 무릎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역심리로 한 번 하겠다는 건데 무릎 선수가 바로 받아쳤어요. 브라팡. 거리가 있습니다. 예, 이게 웬만하면 윈드밀 버는 거죠. 시작부터 가야 되겠네요. 하지만 플라잉. 와, 이것도 피하고. 근데 이게 마스터 레이브만 돼요. 뒤에서도 패닝이 가능합니다. 네. 언제? 끊고 하체트. 사이드킥 확정 타죠. 네, 대시 도발인가요? 라이트닝 고정시켜주고. 레이스 드라이브. 아, 라이트닝. 와, 근데 무릎 선수가 좀 달라요 지금 브라이언이. 네. 그러니까 고어택 선수도 예전에 브라이언을 보는 거예요 무릎 선수에.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환상을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지금. 이지를 걸기도 애매하고 네. 무섭다라는 거죠. 자, 중단. 그리고 아, 미들 사이드 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가다 말다 하다가 나중에 안 가게 되면 사이드 아니에요. 미들 사이드. 또 화단을 또 막고. 어우, 잘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시계음식 갖고 있어요. 올리고 콤보 엄청 세죠. 형 이러면서 그 후상한까지 이지 또 걸어요. 와우. 와 이러면 날려주고. 그나마 감사해. 에이지가 아니었습니다. 저 뻑. 하체트. 어? 어? 이거는 안 맞는 따라차기. 와 시댁이 안 맞아. 그랬는데 이게 점프 스테이스랑 그리고 뒤로 빠지면 이렇게 돼요. 네. 이거는 사실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사기당해. 아 당했죠. 이거 만약에 때렸으면 끝나는 건데 네. 제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마스터 레이븐의 레아는 뒤로 빠지면서 나와요. 자, 굳혀주고 다시 비상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 꼭 아쉽게도 대회에서 오, 화채트를 사이드 근데 무릎 선수는 여의치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상황에서도 무릎 선수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 인증이
최근에, 최근에 2, 3스텝을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데. 어, 힘드네. 콤보 들어가죠. 아파요. 잘 때리고 끝나진 않았어요. 어, 잠깐만요. 이거 월바운드 당하면 이거 근데 파크 지르면 살짝 들어갑니다. 어, 잘 때려요. 콤보 애매해요. 콤보 애매해요. 와! 와우! 와! 아트 콤보. 야, 이거 느려. 와! 팟! 한 대. 와! 이골! 아니, 잠시만요. 이골! 아, 이거 아트 콤보였어요. 명품 콤보였어요. 말도 안 되는 전개가. 아, 지금 제가 콤보를 너무 어렵다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콤보 때렸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이거 다 이긴 경기 놓쳤기 때문에 고우택 선수가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경기 못했나? 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시계. 이거 들어오다 이제 사이드 나옵니다. 조심해야죠. 뒤로. 중단. 플라이어도 있고요. 중단. 아! 무릎. 이거 병. 브라팜 날려주고. 더블 미. 그다음에 대시 도발. 아, 도발. 미들 사이드. 라이트도 있어. 오! 패스 메시죠. 아, 그다음, 그다음. 뒤를 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무릎 선수가 저걸 받아줬었어요. 그것만으로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가야죠. 이제 조금 더 이기기 위한 그 포인트가 필요한데 네, 가다가 얼마나 무서우면 2, 3, 2, 3 하고 있어요. 네. 저거 일부러 하는 거거든요. 라이트닝? 상황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오! 아니 무한백에서 왜! 왜! 붙죠? 붙으면서 안 맞나요! 자, 발키리! 다시 한 번? 아니, 사이드. 원래 무한백에서 마스터 레이븐이 더 잘 붙고 조망장이 붙어요. 근데 원투어. 왜 붙으면서! 왜 가지! 아니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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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이게 지난번 도조에서도 이랬어요! 도조에서도 샤넬 선수 잡히다 만났을 때도 무한백인데 잡히나한테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이었어요. 고택이 지금 이걸 맞싸움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마스터 레이븐이 브라이언 만졌을 때 무한맥 차가 훨씬 좋은 거. 네. 근데 지금 무한맥 가니까 오히려 브라이언이 더 신을 내. 아니 잡혀줘. 잡혀줘. 근데 저랑 샤넬 선수가 맞았던 거예요. 아니 안 보여. 아 너무 아파요. 아 이거 이거 안 돼. 개꿀이었다 안 꿀이었다 다시 개꿀.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뭔가 더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릎 선수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 무한맵에서 왜 이렇게 더 잘하지? 아니 왜 마스터 레이븐을 더 압도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아니 시계 놓은데 다 피해요. 와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당황할 수 있어요. 뭐지? 어, 내가 도망다니면서 압박하면 되는데 도망다닐 수 있는데 이렇게 붙는데 왜 내가 어? 자 이거 자꾸만 끊겨요. 잘 맞죠? 콕스 다시 날려주고 이거 레이지 드라이브 있어요. 이거 레이지 드라이브 하제트 패턴 있는데 마, 한 번만 좀 보고 갑니다. 그래도 마지막 패턴 하나. 오, 하제트. 와, 레드였으면? 레드였으면 비상이었어. 끝났겠죠. 파이트. 아, 근데 고트 선수 위기는 계속됩니다. 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여기에 미들 사이드 무릎 아니면 플라잉을 맞으면 이제는 라이트닝 나요. 어, 이러면 가재. 기사킥. 안 떠요 지금. 거의 안 떠요. 대단합니다. 아, 들어가면서 몸이 쏠리는데도 안 뜬다는 거는 뭐 할지 대충 안다 이거예요. 오우. 어, 게틀링. 게틀링? 발키리. 철권이 진짜 잘하면 이렇게까지 갑니다. 아, 극한의 영역. 극한의 영역이에요, 지금. 어, 뭔가 일어나고 있음. 플라잉을 조심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청소부. 스텝에서 초핑이나 미들 사이드 카운터 낼 것 같아요. 앞무릎이나. 다시 한 번. 무릎 노리고 있거든요. 발키리. 노리고 있거든요. 다 시계 돌아요. 시계를 중요한 순간 피하고 때릴 때 미들 사이드? 타이밍 재고 있어요. 미들 사이드? 근데 그걸 아니까 고트. 와! 발로 차! 숨이 막히네요. 숨이 막히네요! 아니, 저 타이밍 왜 갑자기 바를 거네요? 고트 선수가 괴롭다 이거거든요. 이제는 옛날과는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스티브가 여전히 화력을 보여줄 걸로도 기대됩니다. 결국에는 스티브가 그 사이에 많은 너프가 있었어요. 키쿡이 3프레임이 늘었고 크레센트 욕이 횡신이 못 잡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어쨌든 축 보정하면서 키쿡이나 크레센트 욕을 때려주면서 막을 거거든요. 지금도 키쿡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스탠 소도 때문에 이글크로로 캔슬해주는 게 최근 메타기도 합니다. 자, 뒤 도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망자인데요. 그렇죠. 쌈발. 이런 사이에 결국에는 키쿡이랑 크레센트 욕을 노멀로 맞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카운터는 나면 안 된다 이 생각으로 망자 선수가 게임을 할 거라고 보여요. 1라운드는 그 다짐이 가장 잘 실현된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을 다 써야 돼요. 스티브랑 싸울 때 그걸 지금 충실히 해내고 있긴 합니다. 독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시장에서 지금 스티브 자체적으로 내성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오, 근데 오, 초핑! 이거
자, 레이즈를 안 맞아. 와, 잠깐만요. 레드스톤이 방했죠. 레드요? 레드 앉아 있으면 이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방금 방금 같은 상황은 사실은 먼저 망자수가 이지를 걸려고 한 건데 앉자마자 바로 썼어요. 어딜하면서? 예, 어딜?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이 계속 되면 끈덕진 운영에서 사실은 무릎 선수가 바라는 바예요, 이거는. 가야죠, 그냥 뭐 그래 이렇게 출싸움 간다고 하면 그렇죠. 나는 가장 좋아해. 그러니까 천천히 운영하는 걸 또 잘하는 선수기도 하고. 근데 이러면 하이킥을 한번 우겨넣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횡신 하이킥 같은 게 통할 수 있다면 그런 게 좋을 텐데. 저 악마발이 지금은 안 맞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막히기 시작할 거예요. 와, 벽 퍼티 한 번 더 쓸 수도 있습니다. 아, 실수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점점 하단이 막히는 구간에 결국에는 그 타이밍이 로우가 가장 괴로운 구간이에요. 자, 원투에서 기상킥. 이거 슬라스가 웬만하면 막히거든요. 아, 딜캐하고요. 그걸 아니까 썸머로 이지가 한번 걸었다 가는 거고요. 슬라. 하지만 이건 슬라 맞고도 끝나지 않기 때문에 슬라 한번 더 받아줄 수. 아. 그러니까 이 구간이 힘든 구간이에요. 그래서 하단을 쓰기도 애매하고 하단 쓰면 킥투기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하단을 안 쓰자니 막으면 이상하게 되고 이게 진퇴 양난의 상황이. 자, 이거 콤보 벽까지 갑니다. 알려주고 소닉판인가요? 다시 더티. 일부러 지금 더티 썼어요. 오늘의 무릎은 더티였어요. 어, 이거까지 한 대 탁 건들고. 행유유한 전과. 남자 선수가 쉽지 않겠네. 왜냐면 보통 무릎 선수랑 싸울 때는 벽에 몰렸을 때 있었습니다만 이게 그 당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맞죠. 전호포구 선수가 왔다 간 느낌. 이거는 망자 선수가 PTJ 선수의 리디아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더 잔잔하게. 그렇죠. 아예 더 잔잔하게. 가면은 진짜 킥쿡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침착하게 하면서 결국 킥쿡을 제일 맞으면 안 되는 건 맞기는 맞거든요. 근데 너무 의식하면 또 게임이 안 돼요. 예,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건데 그만큼 어? 오 이렇게 아프죠? 레드 소니팡 이제 맞을 때가 됐거든요. 어, 이거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레드 소니팡 맞으면 위험합니다. 와, 지금도 시계 돌고 맞을 뻔했어요. 그렇죠. 그 찰나의 순간에 망자 선수가 기존에 했던 방식이 좀 달랐어요. 원제 사이드킥까지 같이 보여줍니다. 그렇죠. 공격적이에요. 그렇죠. 원제 외놨고 회축. 횡신 회축을 저걸 때리기가 되게 어렵고요. 원투 다시 보세요.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스팀을 상대하는 방식이에요. 이러면서 프레임으로 계속 우겨넣는 건데 어, 스매시 결국 터져요. 그러면서 어, 어려운 콤보 살짝 실수. 그리고 나락. 나락은 어쩔 수 없어요. 리디아 나락은 보고 못 맞기 때문에 버스리. 어, 다시 한번 원업 들어가죠. 이러면 레드소 지방을 가지고 더티를 쓸 수 있는데 그 상황을 벗어났어요. 와, 레드 하지만 잠깐만요. 더 큰 게 왔어요. 잠깐만요. 이거 이게 들어. 와, 더티로. 이거는 망자 선수가 리스펙했어요. 네. 왜냐면 오늘의 무릎 선수 좀 달라요. 네, 이상해요. 원래는 스매시 위주로 게임을 하면서 더티 한번 쓸까 말까 하는 건데 그동안의 머릿속에 기억이 무릎 선수 예전 모티브에 남았어요. 또 불신하면 이거 어트슬포? 이제 이번에 앉다가 스매시 맞으면 이제 난리 나거든요. 근데 그럴 확률이 생겼어요. 딜캐를 많이 당했습니다. 한번 원투 디코 크리스 채우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원에서 계속 무딕을 보면서 가다가 나락을 과감하게 겁니다. 우겨 넣었습니다. 근데 나락도 유통기한이 어느새 생길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이거 벽에 몰리면 더티랑 스매시 이지기 때문에 안 몰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방금 만약에 몰았으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네. 레드 소니 감각을 볼 수가 있었죠. 오, 그래서 계속 뭔가 꺼냈는데 그게 두려움의 표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근데 그 나락이 만약에 막힌다면 정말 위험한 건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잘했고 천지 잡다가 맙니다. 이거 크레멘트를 컴퓨터 안 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망정수가 맞고요. 이글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씩 맨오퍼 2에 좀 뚫리고 있어요. 무료 선수가 결국 나락 때문에 생기는 그 현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 이거 하고 또 나락인가요? 하단? 이거 의심한 거예요. 혹시 나락 막히면 위험하다. 다시 한번 레드에서 벽 가죠. 이러면 어? 스매시인가요? 맞았기에요. 맞았기에. 외너퍼 그러니까 외너퍼 원투 원투 이거 외너퍼 이거 킥쿡각 보고 있거든요. 또 빠져나와요. 근데 급해지면 야, 나 용기를 냈군요 망자. 와, 확실히 그렇죠. 결국에 나락이냐 커킹이냐 기억권 이 이즈는 버틸 수가 없어요. 스티브 입장에서. 그리고 크레센트홀이 막히면 강제 이즈예요 리디한테. 어, 앉아있었고 웨너퍼 이러고요. 어, 이게 욕심이 노렸고요. 크레센트 욕이 막히면 강제 이겨서 쓰기가 더 어렵고 혹시나 횡신을 피할까봐 못 쓰는 거거든요. 자, 웨너퍼 센트서 와우 가지게 잘 피했습니다. 대시에서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참아주고 있습니다. 잡기 풀고 한번 오랜만에 나온 잡기입니다. 원투 카운터를 노려주고요. 아, 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킥쿡을 잘 내는 무릎 선수긴 하지만
과연 낼 수 있을까요? 지금 망자 선수도 한 번도 제대로 킥훅을 열어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레드 소니팡 있긴 해요. 이런 거! 다시 한 번? 공참선? 이거 외너퍼 레드 소니팡 있어요. 외너퍼 짬발까지! 방금은 킥훅투들 때리고 공참손이나 대시 더티랑 이지거든요. 예. 근데 한 번도 저 상황에서는 더티를 쓰진 않았어요. 자, 잽잽 계속 밀고 여기서 가자 먹기 온 거. 이거 사이드. 와, 리치 안 다쳐 이러면. 스티브가 저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이러면 그리고 망자 선수가 좀 더 단단하게 하면서 돌아붙일 수 있는 지금 각이 생겼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죠? 원투 그리고 결국에는 스티브는 킥훅이에요. 킥훅이랑 크레센트훅이에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요. 자, 어떤 것도 카운터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스티브 입장에서 답이 안 나오죠. 이거 레이즈 드라이브도 못 맞추면. 근데 그게 결국에는 스티브의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걸 해내려고 그러면 상대도 눈치를 채거든요. 자, 그래서 천캠이 가지만 원투에 의해서 저지당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킥훅 크레센트훅을 노리게 되면 시계행시 놓을 수 있고 원투를 끊어줄 수 있고 그런 플레이 자체가 결국 상대방이 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거 나락 걸 수 있나요? 망자 선수가 과감하게 갈 수 있는 풀트가 지금인 것 같은데 DK가 굉장히 아파요. 와, 이것도 패턴 걸고요. 아, 참다가 결국은 일어나는 모습에 대해서 반항을 해주고 있는 망자 선수의 판타. 여기에서 에너지가 이제 살짝 없는데 이때부터 이제 2라운드긴 하거든요. 네. 이때부터 무릎 선수 2라운드긴 해요. 마음이 풀리면 안 되죠, 망자도. 그렇죠. 여기에서 망자 선수도 많이 졌어요. 잠깐만요. 이러다가 킥쿡 한 대라도 콩 맞으면 나락이 클릭! 이거 한 방에 끝내려고 한 거거든요. 레이지 드라이브. 다시 뭐 빨간불에서 진짜요? 와! 빨간불에서 진짜라고 말씀드렸어요. 멈추냐 멈추지 마냐. 근데 빨간불을 보고서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모든 철권 유저들이 무릎 선수 빨간불 들어왔을 때가 진짜라고 얘기해요. 제 2라운드 왔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겼을 때 무릎 선수가 이길 때가 많아요. 망 선수 입장에서 여기에서 침착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해리 체력을 맞춰나가는 망자. 하지만 기다리 이렇게 이럴 때 키스이랑 크레센트 나면 무릎 무너질 수 있어요. 나라! 막혔어요! 잠깐만요. 이러면 이걸 이거 분위기 이상합니다. 이걸 우거 오! 다시 한 번. 그래도 잘 때렸고. 아이! 아! 킥커! 빨간불에 무릎 선수가 이기게 되면 후라리오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아, 빨간불에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망자. 이거 만약에 여기서도 망자 선수가 지게 되면 징크스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커다란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게 제일 여태까지 이긴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오! 이러면서 여기서 리더를 들고 소리팡 가서 한 대! 그래서 빨간불의 무릎은 제 2라운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나리오 쓰고 있네! 이제는 더 맞춰서 게임할 거거든요? 아! 무릎이 데빈지로 나왔습니다. 해보지만은 따로 없다. 최근에 초풍을 때리는 각이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PT 선수도 봤다고 얘기했어요. 한일전은요. 그러니까 초풍을 적대적으로 안 맞으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아, 발로 차고 다시 한번 먼저 거리를 쟀습니다. PTJ. 하지만 초풍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거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PTJ는 위험하죠. 그렇죠. 그리고 벽이 없기 때문에 폭발적인 데미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원투 원투 던졌고요. 이거 들고 날려줍니다. 이상아 하단. 이거 왼손이랑 이지예요. 와, 근데 초풍이 터집니다. 한 라운드야. 한 번씩 초풍 맞추면 이거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거 PTJ 선수가 초풍에 맞기 시작하면 말리게 됩니다. 사독 드세하고요. 아, 사독 길어요. 또 초풍 갖고 오고 있거든요. 초풍 하지만 오! 기상충기? 이거 오늘 PTJ 선수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이너스 2-3에서 하단으로 긁어놓고 역심리로 기상어프를 질러주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저기서는 사실 뻥밤이다 어퍼하면 본인이 카운터 나는 건데 그러니까 무릎 선수를 리스펙하는 거예요. 타이밍 꼬아서 공격할 거다. 그렇죠. 아, 하지만 뻥바의 카운터가 났을 거다. 이렇게 되죠.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계속하면 안 돼요. 피트도 나도? 원투를 끊어주고. 악마발? 악마발. 이거 이러면서 거리 조절하면 대치가 되고 있어요. 나락을 걸기까지 비온축. 아니, 방금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아, 이거는 정말. 방금 거 엄청난 생각을 한 거죠. 아, 초풍을 풍신을 사실 삼보룡? 와, 회전? 이거 잘하면 데미지가 거의 맞춰지는 데미지 엄청 나올 수 있어요. 레이지인가요? 레이지 같은? 그냥 이지? 하단? 일어나면 한 방에 끝내는 것 같았어요. 레이지 드라이브 하나 더 있거든요. 기팔? 하단? 짬발인가요? 원투투! 완성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피트 레이드. 저기서 일어나서 만약에 뒷고양이 두 번째 에서 레이드 맞았으면 끝났어요. 나살?
그포 뻥발을 썼기 때문에 또 그걸 잡아주는 나살문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슈프림 디켓 정확히 뻥발. 이제는 초풍을 안 맞으려고 더 노력할 거예요. 한번? 네. 아 그냥 가만히 있어. 아 가만히 있었던 거네요. 그게 이게 노가드 정법이라고. 그렇죠. 가끔 가만히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는지 상황을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충. 그러니까 무릎 선수가 조금 더 침착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왼발. 자세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네. 이 자세는 사독 다시 한번 붙습니다. 컵킥 딜캐 다시 사독. 와 안에 이러면 레이지 드라이브가 있긴 하죠. 야 왜 너 보러 상황은 어쩔 수가 없었죠. 생각나게 나옵니다. 자 무릎 선수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맵 두 번째 세트에서 1대1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진영 선수는 공격적입니다. 짬발 마이너스 2에서 기상업포 네. 대신 6초로 3연발을 했어요. 본인이 이지 걸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기서 기팔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기팔하면 시겐신도로 띄울 수도 있어요. 심리란 얘기예요. 또 해축! 좋고 다시 한번 날려주고 이거 날리겠는데요? 벽까지 갑니다. 화전풍을 날려주고 벽이고 백하요라 너무 아프고 그리고 외라퍼 2 이거 나랑 맞으면 끝나요. 나랑 쓸까요? 접! 아 근데 벽이 애매해요. 넘어지면 몰라요. 이제 몰라요. 이제 여기서 나락과 비온축. 비온축. 나락과 비온축이에요. 계속. 이제 이제 나락.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OS 퀴즈는 어쩔 수 없어요. 신유아도 못 맞고 저 상황이 데미지니 가장 강한 상황이에요. 예, 제일 센 상황에 제대로 걸었습니다. 데미지 1이 남아서 어쩔 수 없어요. 찍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게 데미지의 강점이거든요. 시계 돌면서 PTJ를 바라보고 있는데 통발 통했고 통발이 통했고 아, 다시 한번. 통발 통발 나락 때문에 무서워서 앉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공격하다가 초풍 맞을 확률이 있어요. 아 진군 급해졌어요. 제가 압박을 당하니까 보통 누르는 것 때문에 급해지죠. 근데 데빌진 입장에서 저런 상황을 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데빌진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한 판을 지더라도 상대 게임에 맞춰서 게임을 할 수 있어요. 맞췄어요 지금 2대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데빌진이 게임을 오래 하면 이긴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원투 중거리에서 초풍 깔 거거든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초풍 장전하고 있어요. 작업 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앉은 자세를 이용해 주는 게 그렇죠. 또 다른 열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상단에 필요하면서 초풍 맞지 않겠다. 3번 광으로 이지선다 상황 만들어주고요. 아, 지금도 초풍가가 들어있어요. 뻥발 하단 천천히 가주는 거로 생각을 서로 바꿨고요. 백대시 기어컷 한 번 맞으면 위험하긴 합니다. 아직 또 이 차이가 금세 뒤집혀요. 그렇죠. 이제 진짜예요. 이제 지금서부터 데빌진이 진짜인데 또 레이지예요. 또 레이지예요. 이러면 비온축 때문에 정타 뻥발. 아 이러면 허필이면 이러면 타이밍 꼬아서 뻥발이고요. 네. 이거 초포 한다면 또 이집니다. 아! 자 콤보 볼까요? 콤보 콤보. 그러니까 오늘의 무릎 선수는 뭐가 다르냐면 선수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원래 무릎 선수는 어떻게 보면 노 리턴을 굉장히 선호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입장에서는 벽에 몰았을 때 더티를 잘 안 쓰고 데빌진으로 한일전할 때 사실 나락으로 거의 안 썼어요. 네. 근데 오늘은 그거에 정반대로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속고 있어요. 무릎 선수한테. 그럼요. 그리고 피티진 선수도 계속 질러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 시작 때 또 흘렸고요. 이러면 마드 2차에서 초풍하면서 날아질까요? 비웃을까요? 대초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흘리기 상황이 잘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 일부러 한번 보는 거예요. 이기선 다 볼 수도 있는데 한번 보는 거거든요. 라넹? 라넹 잘 때린 PTJ. 아, 그래도 PTJ 선수가 라넹 타이밍은 예술이긴 해요. 진짜 얼마나 연습을 한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 손나락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각을 좀 써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상단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또 막아요. 정확한 이렇게 에러퍼 이러면 또 앉는 거를 뻥발이나 어퍼로 때려주실거든요. 나살이 다 그렇죠. 이제 나살 쓰죠. 왜냐면 나살이 양방향을 잡는 통제되는 기술입니다. 아 서로 거리 영역이 이러다가 한 대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앉아 나락한 것 같거든요. 라네 이번에 뭔가요? 뻥발 오는 거 초풍가 다시 한번 이번에 악마발 할 확률이 있어요. 천분 카운트 안 났죠. 레이지 드라이브 있죠. 레이지 드라이브 아 늦었어요. 살짝 레이지 드라이브 바이보를 찍고 이러면 아, 이것도 그 와중에 PTJ 선수가 생각을 많이 했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나락 쓰면 막힐 거다. 그리고 무릎 선수가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버튼 누를게 더 생각했는데 안 눌렀어. 이럴 땐 또 침착 막혀가고 있어요. 지금 PTJ 선수가 버튼을 많이 누르는 구간에 초풍을 우겨놓을 수 있는 게 무릎 선수거든요. 생각 잘했다. 이거 역심리 강하게 가고 라넹 이거 질캐. 아, PTJ 선수가 연구 많이 했네요. 나랑 최신 메타거든요. 네. 다시 무관다찰 다시 한번 무관다찰. 그러면서 무관 해븐즈? 해븐즈는 안 가고 일단 넘어뜨리고서 이지를 걸었어요. 이거 초풍 간식에 초풍 터지겠는데요? 이거 좀 위험해요 지금. 네. 이거 버튼 누르다가 초풍이나 뻥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올 것 같거든요. 지금 신속 정권 지르기가 살짝 위험해 보입니다. 통발
참고 있어요 무릎 선수. 초풍 맞히려고 각 보고 있어요 무릎 선수가. 근데 저러고서 또 무슨 비수를 숨기고 있을까요? 지금 다행히 회축이 안, 아직까지 못 때리고 있거든요. 근데 무릎 선수가 이제는 때릴 거예요. OX 퀴즈 선택. 이동기. 아 막았어요. 아직 시간. 막았어. 이러면 레이지인데요. 레이지. 안 들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간. 아 났죠. 마지막에 또 2대0으로 이거 참아내는 선수가 오른발을 찔렀어요. 기존의 무릎이랑 달라요. 네. 말렸습니다. 피치제 선수 말렸어요. 네. 이거 풀어내야 되는데요? 라네 좋아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정신은 차리고 있어요. 왜냐면 정확한 허치만 들게는 해주고 있어요. 근데 무릎 선수가 회축을 못 들게 못했지만 이제는 초풍 루나 풍신으로 때릴 것 같거든요. 회축을 악마발 한대. 그리고 저 거리를 계속 가드를 하고 있습니다. 막으면서 타이밍 재고 있어요. 그 타이밍 잰다라는 거는 초풍이나 뻥발각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원투 웨너퍼 다시 한번. 이러면 가면서 타이밍 쟀을 때 나락이 나오는 시점, 비온축이 나오는 시점, 그 시점에서 버틸 수 있는지 BTG 선수가 중요하거든요. 안정적으로 가둬주면서 무릎 선수는 현상을 아직도 지켜보면서 초풍을 때릴 그 각을 노리고 있거든요. 20초가 지옥 같을 거예요. 20초가 60초 같을 거예요. 무릎 밀고 붙었어요. 지금 16초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지금 천년 같은 1초예요. 여기서 계속 역전당하고 있어요 지금. 뻥발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간. 와 결국은 만드는 이 타이밍.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고요. 회축할 때 결국에 잠시만요. 안 맞지? 마지막 회축 원래 레이저 섬에 한번 멈추거든. 제가 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무릎 선수한테 3, 3번은 안 돼요. 거의 안전하니까 이게 팁으로 받아주기가 쉽지 않아. 초풍까지 열리면 거의 못 이겨요. 피티제 선수가. 근데 이 상황에서 무릎 선수가 초풍을 진짜 잘 맞추긴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일 조심해야 돼요 초풍을. 아, 가는 길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히 가야 된다라는 게 무릎 선수죠. 아, 방금도 초풍이 안 나갔습니다. 오른쪽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찌르고 다시 피티제 선수 신중하게 게임하죠. 마지막 세트이기 때문에 가다 말자 엔질러요. 이거는 좋은 선택이에요. 영감은 그나마 다 좋은 선택,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더 세게 가다가 막히면 난리 나거든요. 앉아있었어요 나삶은. 나락 때문에 이제는 진짜 의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20초가 다가옵니다. 잠깐만요. 20초가 다가오는 그 타이밍에 죽음의 다인 메시지를 던지는 그렇죠. 브라이설. 그리고 폭풍이 때리게 되면 이기기 진짜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상황에 PTG 선수가 지옥 같은 시간인데 견뎌야 돼요. 근데 이만 안 물고 너무나 아픈 상황. 여기에서 초풍 맞으면 거의 못 이겨요. 이제 멘탈이 완전 증발할 수도 있어요. 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도 무릎 선수랑 게임해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상황까지 올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다가 데빌지한테 이시당해서 죽어요. 예. 이러면 또 나락이 돼. 아병수는 또 이직할 수도 있어요. 자, 무단의 분지로 찍은 다음 상황이 또 나락을 쓰지. 또 나락 썼어요. 나락이었는데 방금 나락 맞았으면 초풍!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찔하죠? 지금 냉정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 초풍 가만히 있으면 열리고 나락 쓰면 맞고 앉아있으면 비호축 맞고 이러면 BTG 선수가 냉정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무릎입니까? 줄립니까? 지금 정신이 들어?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도 해내야 돼요. 지금 BTG 선수가 그래도 견뎌야 돼요. 가독기장 견뎌야 돼요. 초풍 맞아야 돼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다시 이어지고 이런 중단을 걸어봤습니다. 이러면 또 나락을 앉았을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초풍을 안 왔어요. 하지만 이거 낚시? 너무 애매해요. 잘 때렸네요. 하나, 일, 일. 네.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아, 나락이 형 이지 정확하게 걸었습니다. 와, 마지막까지도 무릎 선수가 이지 걸었어요. 네. 아, 그래도 살았는데 여전히 라운드 스코어가 2대1이기 때문에 폭풍은 절대적으로 맞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깨가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어렵게 해야 돼요 게임. 비워줘요. 뻥발 다시 한번 이어지 2 선다. 막는다. 아 근데 잘못 가려고 하면 이렇게 맞습니다. 슈다 날리고 무관해 먼저 하면 거의 에너지가 안 나와요. 악마발이냐 어퍼냐 악마발. 아 수고했어. 이것이 무빙이야. 마지막에 맞으면 안 된다고. 일마트는 다르긴 하네요. 아 밀진이 여기에서도 다시 나왔는데 결국 오늘 아직 카우트리기는 막으면서 총경이나 플라잉이나 선인장 연안권이 있는데 이러면 하우 선수가 근접 싸움에서 생각 잘해야 되고요. 그 무릎 선수가 다양한 픽을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또 강점이 드러납니다. 하우 선수는 거의 매길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양잡. 그리고 무릎 선수가 게임을 많이 할 때 또 좋아하는 선수잖아요. 네. 아, 낙장. 아우 참회장으로 고리쟁인 것까지. 서로 있습니다. 누가? 다시 한 번. 소선태. 소선태를 한번 질러줄 수도 있는데 소선태. 자, 잘 질렀죠? 다시 한 번. 그러나퍼. 그 외너퍼 원다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총경으로 역심리에 질러줄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네요 저도.
이러다가 어느 쪽이 충격이고 어느 쪽이 방면장이 와 잘 뛰었고 이거는 좀 오랜만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 매치가 랭크 매치가 떠오르네요. 레전드 게임. 네.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하죠. 걸어 이러면 데미지 맞춰 주고요. 레이지 드라이브도 있고 쌍용격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성공템가요? 날려 주고 그냥 날렸어요. 와 이거 만약에 막히면 죽었어요. 끝났을 텐데요. 네, 대전봉출 끝난 건데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선수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해주고 있지 않아요. 말을 듣고 있지 않는 건데 이게 긴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서로 초선태랑 짧은 기술로 계속 긁어주고 있는데 결국 팽 입장에서는 플라잉이랑 총경을 안 맞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플라잉? 아 이거 연안권 실수 약간 아쉽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시하면 사후 선수가 차분히 해주고 있어요. 혹시나 지르는 거 맞을까봐 타이밍 잴까봐 와 이걸 또 맞췄고요? 이러면 벽까지 가는데 콤보 좀 애매하거든요. 무각을 알고 있었어요. 콤보 좀 애매하거든요? 잘 때렸네요. 네, 이러면 한 대각이죠? 호밍기인가요? 아우 아 호밍기를 먼저 찔렀어요. 네. 자 이거 레이자츠 이거 후상아 찍어놓고 레드도 있고 반대로 와 이거 기상 반응이 보통이 같이 눌렸나 본데요? 이거 아마 기상 킥이나 오른발이랑 같이 눌렀던 것 같아요. 레드 먼저 쓸 수도 있고요. 레드 악천고 먼저 쓸 수 있어요. 와 이거 무릎 선수가 실수했어요. 네 아까 이기는 싸움이었는데 컷킥을 맞았습니다. 그렇죠. 하다 한번 봐요. 다시 한번 토선태로 굉장히 재미를 보고 있고 빵야 욕심이 빵야까지 나옵니다. 이거 벽까지 가죠. 자 외너퍼 그래서 하우 선수가 이제는 좀 침착하게 허브로 좀 빠지는 운영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이거 딜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또... 내리죠. 그러니까 무리 안 하는 거예요. 네. 어우 이거 확신이 쉽지 않죠. 뒤로 빠지고 양손 하겠죠 당연히. 1,2,4 그러니까 무릎 선수가 밑으로 왼발 막을 거라고 생각해서 양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틈에 되는 선수들은 하단을 너무 잘 맞거든요. 경계 총경 1,2,2 지금 온체 온체 이렇게 총격만 안 맞으면 하우 선수가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할 거예요. 외너퍼 시계횡을 너무 잘 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총경이 어느 시점에 나올지 소선태 허브는 쓰지 말아야겠다라는 결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소선태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참회장 참회장 잘 때렸고 플라잉 서로 안 뜨고 있어요. 일단 이 싸움에서 인내심으로 이겨내야 되는 쪽이 어딜까요? 그렇죠. 서로 안 뜨면 괜찮다. 이 빵야가 중요했거든요. 네, 중박 근데 그걸 또 하우드가 안 맞고요. 원투? 원투? 다리 다시 내리겠죠? 허보는 참아줍니다. 그렇죠. 왜냐면 일부러 다리 위험 구간에 노출이 안 되겠다 이거예요. 독고 자세에서. 근데 이제 슬슬 시간. 성경은 슬슬 쓸 때가 되겠죠. 레이지를 거니까. 만들었습니다. 이거 하단 걸기가 좋아지죠? 소선태? 다시 한번 원투? 이거 질체할 수도 있어요. 질체할 수도 있어요. 밀고 시간 뭐? 5초 한 대만 잘 건드리면 이거 반대로 밀겠죠 이제 반대로 아! 와! 와! 이걸 끊었습니다. 이거 반대로 미는 거를 그 사이에 바늘 구멍을 뚫었어요. 그 입장에서도 빠르게 리셋을 진행하면 1점도 날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릎 선수가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맞춰가거든요. 그러니까 하우 선수가 그 맞춰갔을 때 냉정함을 찾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아, 하박을 막아내고 시작하고 있는 무릎 선수 원투까지. 그렇죠. 그러면서 총경 참회장 타이밍이 조금 더 아까 1세트보다는 조금 더 빨라졌어요. 무릎 선수가 팽한테 빨려 들어가는 기분일 수도 있지만 근접 난투가 센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선태가 막히면 기상 원투가 들어가긴 합니다. 데미지가 세요 이제요. 자, 체력도 따라잡는 하우 선수예요. 와 대시가 그 양손도 침착합니다. 함부로 안 내밀죠. 최근에 게임량이 하우 선수가 많다 보니까 리로양도 많이 해본 게 티가 나요. 예. 뭔가 빠른 중단기 카운터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계속 노리고 있어요. 오! 오. 공창각에서 레이지를 만들긴 했는데 이거 이겨내기 쉽지 않죠. 외너퍼로 끊어주고 선택 다시 한번 이렇게 안 그 레이지 드라이브 쓰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쌍용격 쌍용격 한 번 더 하나요? 참회장 김발 레드 이고 왼손 다시 와 이거는 중단 쓸 거라 생각해서 중단 패링 한 건데 오늘 질체가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가불 질체예요. 이 정도면 거의 가불이거든요. 소선태 막고 딱장 질체가 살짝 흔들렸어요. 그렇죠. 그 무릎 선수도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러면요. 왜냐면 팽의 공격을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다 막을 수는 없어요 팽의 공격을. 그러니까 막갈 수도 있어요 유리해지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결국 총경이나 참회장이나 외너퍼나 이런 것들을 한번 지르기는 해야 되거든요. 참회장 중단에서 다시 질체 원투까지 그리고 쟁기까지 타이밍이 좋고요. 뒤로 빠지다가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근데 무릎 선수 체력 차이가 비슷해요. 오늘 이 완성이 사실 허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사리 상대 선수 입장에서 무릎 선수도 허브 때문에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대시하면서 안 뽑고 있어요. 외너퍼
다시 한번 다시 하나테 이건 맞추고요. 그럼 어 콤보 와 잘 때리네요. 네, 무릎 한 대 때려주는 디테일이 살아 있었죠. 그렇죠. 진짜 한 번 더 시간이 이제 얼마 없는데요. 또 진체할 수도 있어요. 하박 다시 한번 유럽 펌퍼 봄 오 야 잠깐만요 개주 개주 승량 오 잠깐만요 이거 레이저 레이저 수는요 어디 갔나요 레이저 차. 이거 하우 선수 입장에서 큰일 났어요. 이거 아, 사실 이긴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흔들리는 게임인데요. 이거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우 선수가 이겼으면 2대 0이었어요. 2대 0이었으면 다시 세트도 2대 0 만들기 쉬웠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지금 클린이 안 떴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3양손이 아니라 2양손 나간 것 같아요. 아, 엄청난 실수예요, 이거. 치명적이죠. 그만큼 지금 무대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손이 떨리고 그만큼 떨리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만큼 대회가 떨릴 수밖에 없는 게 상대방이 그리고 오늘 게임 많이 했어요. 하우 선수 네. 이 양 선수 지금 서로의 체력전이 중박 또 카운터를 만듭니다. 지금 양 선수가 안 뜨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안 뜨고 있어요. 이거는 뜰 수 있었는데 이 철권 맞나요? 안 뜨고 있어요. 예. 아니 총격 안 뜨고 있어요. 네, 절대 뜨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철권 맞나요? 와 어머도 거발하고 이걸 또 무격 다짐으로 그렇죠. 10, 15 계속 긁으면서 이기고 있어요. 양 선수 양 선수 미쳤습니다. 아 정말 이 두 선수 인내심 누가 먼저. 아 지금 엄청 짜요. 네. 너무 짭니다. 아 지금 소금이 날아다니는데 이거 중간 맞죠. 오랜만에 뛰었고요. 근데 이거 무조건 하우 선수 입장에서 이기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스노블링 레아라 못쓴 거로 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인 다시 한번 오우 중단 다시 통교 대기차기 아, 세 장 가지고 마지막 찬스 이번 라운드. 이러면 다시 한번 이직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아, 데미지 중식 어쩔 수 없다. 많이 따라가겠다. 이거는 따라가면서 후상황에서 쌍용격이나 뭔가 한번 걸어주겠다 이거거든요. 아, 밀어내고 데미지 이러면은 뭐 갉아먹기까지 생각을. 아, 진짜. 잠깐만요. 그래. 쌍용격 이거 끝낼 수 있는 거 못 끝냈어요. 자, 이거 원투포만 해도 큰일 납니다. 아, 중박으로 위기 모면하는 하우. 와, 이거는 정말 하우 선수 입장에서 다행이네요. 네. 이거 만약 이렇게 해서 졌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죽다 살았죠. 그렇죠. 다시 빠지고. 다시 원투포. 안전하게. 소선태. 지금 소선태가 그래도 히트 확률은 높습니다. 한 번 더 소선태. 같이 카운터. 소선태인가요? 하단. 허버하단. 총격? 총격? 점점 가속되고 있는데요. 아니 카운터가 카운터 드디어 카운터. 근데 이걸 레이지를 만들어준 게 됐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 레드압총과 살긴 해요. 그러면서 질체 긁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한 방이죠? 질체죠? 이거 OS 퀴즈예요. OS 퀴즈! OS 퀴즈! OS 퀴즈! 와! 발톱 끝을 때립니다. 이제 만약에 카운터를 하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미친 자들이 세상에서 미친 사람이 정상인이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이 미쳐서 철권 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게임이 안 떠서 이기고 있어요. 그렇죠. 신기한 철권이죠. 소선태 잘 피했고 다시 한번 하단 소선태가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 허버로 빠지고요. 자 다시 예전에 그 하우이 허버 패턴처럼 되는데 지금 근데 이거를 무릎선수로 우리에서 따라가려고 하진 않아요. 양팀 양발 하단 소선태 그래도 마지막에 이걸 왜 질체를 왜 썼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 갉아먹었어요. 네. 팬 입장에서 공격을 못 막는다고 말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돼요, 이건요. 자, 제기차기. 그래서 한 번에 죽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원투포 재미는 잘 봅니다. 분명히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소선택이긴 해요. 근데 소선택을 때리면 본인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계속 돌다가 붙이는 작업 막았고요. 이번에도 안 떠서 끝날 수도 있어요. 내가 포 카운터. 이번에도 안 떠서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 또 갉아먹어요? 그렇죠. 서로. 내가 뭐 또 소선택 할 수 있어요. 피하고 소선태 이러면 원챔 칠체 다시 한번 총격 쓸까 말까. 쌍용격 이거 레이지 드라이버 있긴 해요. 와 이거 흘립니다. 와 하오 이 판단은 대단한데요. 하오 플레이가 진짜 대단한 플레이고 안 뜨고 있어요. 원래 이게 정말 어려운 플레이예요. 진짜 말이 안 되는 플레이거든요. 안 뜬다는 게. 그렇죠. 걸고 있는데 낙점 소태까지 이러면 동전 죽어야죠. 데미지 큽니다. 다시 한번 호민기 참여자 무릎 선수 여기 더 침착해 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자 근데 그 침착함을 흔들 수 있는 게 팽이기도 해요. 아, 소선태 다음에 심리전이 하우 선수가 좋아요. 지금 저기서 패링을 할 것 같으면 펭이 선수도 피해주고 있고요.
참아봤어요. 원투포 한 대. 이것도 참는 무릎.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무릎 선수의 생각을 굳힌 것 같아요. 내가 더 잘 맞고 잘 때리면 된다. 이 생각을 굳힌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더 잘 맞고 잘 때리겠다. 맞고 때리겠다 이거거든요. 아, 되게 어려운 이론인데 그렇죠. 그거 해냈을 때 이 쾌감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체링? 그 부분에서 하우 선수가 그래서 천천히 제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해요. 제기를 좀 써야 되긴 하거든요. 아, 다시 한번 총격 카운터를 노렸는데 체력 차이가 큽니다. 무릎 선수가 가리우는 없는 그렇죠. 현재의 싸움. 용구승은? 그러니까 잘 맞고 잘 때리면 이기는 게 맞죠. 근데 그 게임 운영은 사실 철권 세븐에 반하는 행동이기도 해요. 맞죠. 찍고 플러스 와 이걸 쌍용문 다시 딜캐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지금 완전히 붙여졌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무릎 선수가 더 버튼을 안 누르고 있어요. 더 안 누르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거는 내가 막아서 이기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팡이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턴이 바뀌었습니다만 이거 다시 한번 하단 건드리고 하우 선수가 공격하다가 본인이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하단 걸고 하단 많이 걸어요. 함께 하지 않았고 허브가 중요한 시점이고 방면장이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막장 이럴 때 플라잉이나 총격이 좀 중요한데 이 카운터 가물에 담죠. 네. 오, 아 막았는데 딜캐 못했습니다. 소선태 원투포 아 이 거리를 또 안 뜨고 있어요. 네. 지금 몇 라운드 동안 안 뜨나요? 아니, 서로가 오! 아! 자 이거 딜을 잡아서 이러면 벽으로 보내고 찍고 다시 누가 맞고요. 이거 레드 있긴 해요. 야! 걸었는데 하오 이걸 다시 잡아냈고 와. 이러면 하오가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아니 그렇죠. 그만큼 하오 선수가 대단한 경기력이긴 합니다. 지금 지체도 계속 먹혀들고 있고 하단이 그만큼 잘 통하고 있거든요. 공격을 다 받아줄 순 없어요. 팽은 그만큼 하단이나 중단 계속 긁는 싸움에서 특화된 캐릭터예요. 지금 안 떠도 괜찮은 거예요. 네. 안 뛰어도 되는 유일한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팽의 상황은 좋을까? 위크? 위크 나오고요. 플라잉. 와, 그럼 이제 하단 쏘주고 있는데. 잘 갉아먹어야 무릎 선수도 할 만하죠, 이건? 이렇게. 워트포? 아, 4까지는 못 넣었습니다. 근데 무릎 선수가 더 막을 것 같아요, 저는요. 더 막아서 이기려고 할 것 같아요, 여기서요. 딜캐를 안 했고요. 그래퍼? 더 침착하게 하고 있어요. 자, 뒤로 더 빠져봐요, 무릎 선수. 그러니까 한 대 차인데. 더 안 맞겠다, 더 안 긁히겠다, 이거거든요. 자, 총경 맞았는데 두머리였고. 레이스 드라이브? 밀어냅니다. 반대로 이제는 레드를 버텨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러면 질체밖에 어려워집니다. 야 웨이브 탄다는 거는 이거 중박 하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플라잉을 한번 지르라는 거예요. 근데 안 질러주죠 무릎선수가. 아 코키 블럭킥까지 정말 라운드 마다마다 쫄깃한 감정을 만들어 나갑니다. 하우 선수가 2, 3스텝으로 계속 가주면서 한번 질러라 질러라 했는데 끝까지 안 질렀어요. 이거는 와, 오, 약간 의심했군요.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한번 일단 한번 간을 봤죠. 와우! 저 전기 충격. 정신 타이밍에 맞춰가고 있거든요. 큰 걸 맞아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해. 그렇죠. 이러면 외너파는 고양발 들어가면 3석타까지. 굉장히 아팠고 외너퍼에서 참으샷 막고요. 막았습니다. 근데 감이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는 무릎 선수가 조금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위에 나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걸 찾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되는 게 하옵니다. 진체는 어쩔 수 없어요. 진체 내장 충고 있죠. 쌍용문 원투. 레드 압축 어떻게 해석할지. 레드 압축으로 아야야야야 중요한 순간에 손이 움직이질 않는군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공격하면 이제는 네. 플라잉이나 총경에 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은 됐어요. 오, 하지만 잘 겨우네. 저거 이기는 게 소요. 이거 벽까지 가야죠. 벽으로 보내고 그리고 승훈 악성 공격 데미지 셉니다. 네 강한 데미지. 그리고 벽에 몰았을 때 이지선다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킥 더 강하게 갑니다. 오히려 본인이 질렀어요. 아 외너퍼로 마무리. 하우 선수가 오늘 커킷 지르는 것도 네. 굉장히 잘 지르네요. 네, 잘 막고 있어요. 대박입니다. 진짜 와 막았어요. 자 이걸 막았고 벽까지 갑니다. 이러면 이러면 벽까지 가죠. 이거 잠시만요. 데미지 엄청나요. 이런 반 정도 달거든요. 네, 일단 리드. 이러면 쌍용. 와 이것도 1타 맞습니다. 같이 카운터. 이거 천천히 외너퍼랑 소선태랑 참회장이랑 호밍기로 갈 거예요. 갈가 온라인까지 이러면 2대2까지 갑니다. 무릎 선수 감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 뛰어서 이기고 있는데 하우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번 세트에 지면 내가 진다 이런 생각으로 경보 발동했어요. 무릎 선수가 이제 쌍용격을 안 쓸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소선태 소선태가 최고로 좋은 하던 중에 하나죠. 호밍기 다시 한번 원투 같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피해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총경이 하우 선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오, 이걸 맞았습니다. 와 결국 허브 허브 애매해요. 허브 애매하죠. 약간 원투로 와 하우 선수 대단한 와입니다. 이거 벽으로 갑니다. 이러면 오히려 무릎 선수가 질렀고요. 안정적인 콤보 데미지도 맞죠? 좋아요. 호밍기 이거 일부러 무리 안 하는 거죠. 자 레이지인데요. 이거 레이지 드라이브 있어요. 레이지 상황 지팡이부터 이러면 레이지 드라이브가 있는데 레이지 드라이브 맞으면 끝납니다. 여기서
어. 아, 이거 실수했어요. 약간 실수. 하지만 와, 잊어버려. 실수 속에 다시 한번 그 빗줄기를 봅니다. 아니 이거는 하우젠프가 내가 여기서 그래서 안전한 경기라고 생각하고 쓴 건데 네. 그거를 마지막에 무릎 선수가 시계로 피했어요. 이러면 하우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래도 여기서 뭐 끝내겠다 그 가보. 하지만 여기서 한 방. 무릎 선수가 급한 걸 눈치챘어요. 지금 하우 선수가 급해졌어요. 이거 어떡하죠? 어찌해야 할지. 좀 급해졌어요. 템포가 빨라졌어요. 어찌해야 하우. 지금 템포가 빨라졌어요. 어찌해야 하우. 참아야 돼요 하우 선수. 참아야 하우. 계속 참아야 돼요. 지금 템포가 빨라지다 보니까 플라잉에 총격 이런 것들이 계속 열리고 있어요. 야 이거 너무나 크게 터지고 있기 때문에 하우 선수 입장에선 이겨야 하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 하우가 좋다는 의미로 치환될 수 있게. 맞습니다. 지금 급해진 거를 지금 다시 냉정함 찾았어요. 네. 내가 급했다. 너무 급했다. 다 지금 빠지면서 버블 빠지고요. 결국 문인의 실수를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요 여기에서 이런 체력 차이가 나면 이거 벽까지 가고요. 이러면 400원 동전 중. 아 레이즈인데요. 여기서 이제 잡기 일단 풀지 못한 무릎 선수. 그만큼 템포가 빠르다는 거죠. 레드 악천고 그냥 쓰면 미래 없습니다. 하단 긁으면서 때려야 돼요. 하단 긁으면서 때려야 되는데 소선태. 자 여기서 이거 레드 쓰나요? 레드 쓰나요? 레드 쓸까요? 누가 먼저 쓰나요? 다시 한번 레드 밀어냈고 그러면서 쌍놈 딱지 한 방 다시 한번 플라잉 있나요? 소선태 와 이것도 이겨냈습니다. 이것도 하우 선수가 구행손을 횡신으로 때렸어요. 네. 한 번 정도 기상착 할 수도 있는데 기상착은 그냥은 안 합니다. 서로 날이 서 있습니다. 이거 하우 선수가 지금 어느 정도 느낌을 안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예 끝내야 돼요. 받아쳐야 돼요. 사실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았거든요. 네, 호민기 두 번 맞았고 체력은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무릎 선수 침착해졌어요. 내가 급하면 안 된다 이제는. 제기? 그 진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와 잠깐만요. 이거 크게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진체 근데 막혔어요. 슬슬 진체를 막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외러퍼 레이즈 켜지고 호민기 끝납니다. 호민기 와 잘했어. 이게 결국 뒤집히면서 다시 점수를 0-0으로 브라켓 리셋 나라는 거거든요. 답답하죠. 본인이 이겼던 기억을 못 띄우면 힘들어. 안 맞아야 이길 수 있어요. 총격이나 플라잉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익숙한 맵으로 와서 인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딜캐가 있습니다. 조금씩 후속타가 있는 기술들을 내밀고 있거든요. 소선태 오늘 소선태가 무릎 선수한테 제일 어떻게 보면 효자 기술이에요. 또 소선태인가요? 참고 앉아 있다가 지켜보다가 저 앉는 타이밍이 질체를 노리는 타이밍인데 지금 살짝은 총경을 할까 소선태를 할까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거든요. 무릎 선수가 그 고뇌가 느껴졌는데 그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 하우 선수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소선태냐 총경이냐 타이밍 재고 있는데 물론 제가 무릎 선수를 조종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하우 선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하얘지는 거거든요. 정신이 없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하우 선수는 뭔가 우직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기술들이 조금씩 안 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릎 선수가 이 상황을 즐긴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러면 상대 선수는 보통 대부분의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해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하단 이럴 때는 시간을 다 쓰는 게 답이에요. 그렇죠. 그냥 0초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그냥 차분하게 가는 게 답이에요. 그런 답을 근데 무릎 선수도 그걸 지켜보면서 반응을 한 번씩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우 선수도 시간 다 쓰려고 그래요. 네. 이게 맞는 선택이에요. 하우 선수가 맞는 선택이야. 근데 왜 맞고 있어요? 근데 뭐 그래도 그렇죠. 레이지 이거 그리고요? 레드 악초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맞춰야 이겨요. 그거 못 맞추면 집니다. 레드 악초고 맞춰야 이겨요. 시간 개주호 시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죠. 끝났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 네 그저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 하우 선수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이거 지금 빨리 수습해야 돼요. 빨리 1점이 오기 전에. 그리고 오늘 무릎 선수가 20초 구간에 마의 20초 구간에 대부분 이기고 있어요. 네. 그 상황을 즐긴다는 거거든요. 시간 끝까지 쓰는 철권 재밌죠. 시계로 점점 띄어지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 선수가 저 구간에 사실 질체하면 되긴 하는데 질체가 막히면 뜨거든요. 야 원투 벽으로 몰았습니다. 하우 원투. 아 근데 잡기가 닿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소선대가 아니고요. 정면자 시갱시로 빠져나오는 무릎. 아 빠져나왔습니다. 호민기 오우. 근데 더 이상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세트를 리드 당합니다. 하우 선수가 분명히 이 상황은 사실 무릎 선수
선수가 만든 거예요. 무릎 선수가 하우 선수를 저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더 가두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기가 나오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 네. 횡신 움직이지 마. 통제 이건데 저 어떻게 보면 제기가 나중에 연안권이나 선의장이나 총경을 맞물리면서 난리나요. 네. 그래서 적당히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해요. 그렇죠. 질체가 그러니까 통한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질체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하다. 웨너퍼 통제해주고 꾸민기. 이제 분명히 제기차기를 좀 고민할 거예요. 제기차기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자 근데 여기에서 어? 아 소순태 DK 약간 DK 레이지 드라이브 레이지 드라이브 있어요. 자 레이지인데요 여기에서 와 이건 와 이거 너무 잘했네요. 네. 이거는 침착하게 너무 잘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릎 선수를 리스펙하면서 게임했어요. 시계를 피해주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횡신을 통제해주는 기술까지 아니 방금 막았어요? 하우 선수도 오케이 나도 막는다 이거예요. 같이 막아서? 같이 막아서 이기겠다. 자 허버로 살짝 빠지면서 조금 분위기 전환을 누립니다. 그렇죠. 하우 선수도 어쨌든 허버가 좋거든요. 본인의 공격 당할 때 허버로 한 번씩 빠져줄 수 있어요. 하단 걸어보고 다시 한번 시갱신 가든 같이 하단 저 시갱신을 띄워주면서 대점수가 성공하면 오늘 하우 선수가 졌거든요. 저 구간에서 네. 그 구간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갱신 참으면서 싸우는 걸로 작전을 변경한 하우의 작전이 감시 체력 타이를 맞추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짬발이 나오는데 그러면 또 플라잉이 열리고 하단 흘려줄 수도 있어요. 내가 버 선수 총격 아! 아니 너무나 강력한 인상 이번 라운드를 다시 한번 뺏어옵니다. 무릎 제기를 계속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제기를 계속하는 순간 총경에 맞물리면 난리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대부분의 유저들이 알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재는 건 무릎 선수거든요. 또 해냈어요. 아 다시 한번 시계 횡신 가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기차기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인 즉슨 반대로 얘기하면 하우 선수의 타이밍을 지금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계속 맞춰서 게임한다는 거고 아 DK 또 막기 시작했어요. 또 막기 시작했어요. 슬슬. 어 이런 거 나중에 지금 또 그리고 무릎 선수가 즐기고 있어요. 네. 즐기고 있어요. 아, 지금 즐기는 자리 이길 수 없는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상기됩니다. 아, 이거 지금 템포 또 빨라지고 있는데 다시게 템포 빨라지다가 또 빠져나오고 다시 한번 하밭 레드 한총 있죠. 웨너퍼 이제 질체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 질체 레드 웨너퍼 와 없었어요. 이거는. 와 근데도 하우 선수 냉정하고 네. 정확한 판단하고 있어요. 분명히 힘든 구간인데 와 대단한데요 하우 선수? 이거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 속에서 정말 쉽지 않죠. 맞고요. 디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 근데 총경은 맞으면 안 돼요. 그 원체? 실체? 제가 그리고 월바운드인데 오 닿지 않았고 이거 타이밍 꼬아서 지금 하우 선수가 하고 있거든요. 아, 성공? 그게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웨너퍼 참여찬 와 바닥 한 대 남았죠? 이야 짬발까지 지금 결국엔 타이밍 가드를 하려고 하는 거를 하우 선수가 대시에서 중단을 써주니까 타이밍 네. 가드를 안 맞으면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플레잉이나 네. 그만큼 공격을 할 때 그 부분을 얼마만큼 신경 쓰면서 공격할 수 있냐 소선태 아 중단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을 위해 참여장 그리고 소선태 때문에 무릎 선수가 이제 구행선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소선 와! 아 지체가 이렇게 통할 때마다 너무나 아픈 추억이죠. 시계 횡신을 피하게 되면 지체가 있지만 저게 막힌 위험입니다. 와 정확하게 때렸습니다. 고민기인가요? 고민기로 마무리. 그렇죠. 가장 안전한 선택. 네. 무릎 선수가 가장 원하는 리턴의 기술. 아, 웨이브 타다가 짠발 한번 잘 때렸죠? 허보를 써야 돼요. 내가 압박을 당할 때 한 번 더 팽은 허보가 있거든요. 타이밍을 잘 만들어줬고요. 하지만 한타 후상 양손 하겠죠 대부분? 하지만 공격적으로 바꿨어요. 그냥 양손은 안 된다. 최초로 바꿨어요 오늘. 자 원투포에서 와! 아 정확하게 피했는데요? 이러면 벽까지 가고 다시 쌍용격이나 레드 있어요. 레드 쓸 확률이 있습니다. 레드 쓸 확률이 있어요. 레드가... 레드 쓸 확률! 쌍용격을 쓰다가 말고 있거든요. 레드 쓸 확률이 있는데 그만큼 확률적으로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 당연한 걸 맞히는 거는 무릎 선수의 능력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고 하지만 하단이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무릎 선수 계속 써요. 오늘 하우 선수가 무릎 선수랑 경기할 때 역전을 너무 많이 당하고 네. 있어요. 이거 또 한 번 총경 있습니다. 총경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제요. 어 앉아서 이거 총경 이렇게 원투포? 진짜 이러면? 이러면 쓰다 말아요. 이거 또 소선태 있거든요 이제 이러면 소선태! 네, 계속 써요 그냥 어? 아! 야, 이러면 매치 포인트를 가져오는 무릎! 아... 있어요. 특명이 주어졌습니다만 무릎 선수는 지금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 막았어요? 또 막았어요. 이게 답답한 거 아니었는데 여기에서 10번 아, 프레임? 이거 완전체가 또 돼가고 있어요. 어, 이상해지는데요. 자꾸만 안 맞고 피하고 6단계에서 또 안 맞고요. 자꾸 이상해지고 있어요. 마지막 구간에 총경이 만약에 와! 탄!
공격 맞았어요. 아 대박 찬스였는데. 진체를 아껴야 돼요. 짬뽕 힌탈 써야 돼요. 진체보다는 이거 끝났어요. 400 공격 중으로 끝났지. 이거 위험해지고 있어요. 들어가기 앞서서 진체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손이 가거든요. 네. 오늘 그리고 이걸로 이겼거든요. 자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투 왜 막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선수가 막는 거거든요. 네, 그렇대. 오히려 더 과감하게. 차라리 이게 날 수도 있어요. 가야죠. 팽답게 그냥 더 과감하게. 하지만 원투 이거 무릎 때리고 그 양발 잘 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총경이나 쌍용기 붙거든요. 뒤켓 찬스를 누리고 있는데 한 대가 이렇게. 와 이것도 꼬아서 했네요. 이 꼬는 것도 너무 잘 꼬았어요. 생각을 아직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네. 중박. 아, 여기서 자나케나 플라잉 힐. 성중각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그렇죠. 총격. 제 생각에는 질체를 잘 써야 돼요 이제부터. 하단. 그렇죠. 짬뽕 1타. 원투. 짬뽕 1타를 써줄 필요가 있어요. 참회자. 자, 무릎 선수는 이제 버튼을 아까보다 더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 아까보다 그리고 공격 히트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우 선수도 조금씩 통해요. 질체 다시 한번 질체 타이밍 좋아지고 있고요. 오 질렀습니다. 와 역시 근데 이거 안 맞죠? 오히려 카운터가 났습니다. 그렇죠. 이거 급해진 거 무릎 선수가 눈치 챘고 강경격 가서 마지막 찬스 한 번 더 하겠죠. 왜냐면 연속 두 번 하죠. 아까는 안 앉았는데 그리고 쌍용격 다음에 철수한 거 그 다음에 앉았어요. 이러면 시작과 동시에 뭔가 할 것 같거든요. 야호 선수가 중국 무술의 4000년이 그 끝에 어디인가 지금 무릎 선수가 그 끝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지를 수 있어요. 총경이나 플라잉이나 총경 플라잉이 그리고 소소템 역시 지르고 있고요. 아 이거 들켜 있죠. 하우 선수 급해지고 있어요. 이러면 카운터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하우 선수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면 이러다가 다 죽어. 맞습니다. 이거 그렇지만 이거 그 다음에 쌍경문 들어가고요. 다시 한번 지팡이 총경 조심해야 돼요. 총경 총경. 자 잠시 소방 상태. 다시 이러다가 하단 내가 총고 이거 반대로 레드 있어요. 무릎 반대로 레드 있어요. 레드가 있습니다. 레드가 있어요. 자, 레드가 실체 마지막 찬스 중방 여기서 짬밥 실체 한 대 야 하오 살아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겨야 하우가 되고 있어요. 네. 오,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이거를 견디나요 하우? 3차 때려주고. 그래도 살아나는. 와! 대박 찬스. 대박 찬스. 그리고 질체 안 쓰고 있어요. 잠기. 근데 벽에 몰렸어요. 위험합니다 지금. 벽에 몰렸어요. 질체 안 돼요. 원투고 날려주고. 아, 원투 다시 한번. 원투 다시 놓고. 어디까지? 이거 질체 그만 써야 돼요. 질체 그만 써야 돼요. 질체 안 돼요. 질체 안 돼요. 안 돼요. 충격 끝나요. 이제 질체 막히면 끝나요. 끝나요. 이거 뛸 뻔했어요. 끝날 뻔. 충격. 질체. 언제까지 써요? 언제까지? 다시 한번. 다시. 다시. 와! 와! 이겼어요. 아, 와, 안 되네. 이겼죠. 이긴 거 맞죠? 하우가 이겼죠. 와 대단해요. 2대2. 이거는 그리고 무릎 선수가 데미지가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떴고요. 마지막 세트입니다. 아 이거는 정말 하우 선수 입장에서 인생 경기가 될 수 있어요. 양 선수한테 인생 경기가 될 수 있어요. 서로가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 하단 그런 게임이죠. 그래서 하단 선택. 오! 이거 처음으로 타이밍을 꼽았어요. 소선차 때문에 하단 쓰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러면 나중에 기상기가 질러야 되거든요. 일부러 쓰는 겁니다. 깔아두기. 아! 하고! 이거 두 선수가 마지막 경기답게 심리적인 맞붙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짬바를 사용하긴 했는데 그걸 또 질캐를 했습니다. 몰라요, 아직. 레이즈인데. 대단 총이. 오! 하단 쓰나요? 다시 한 번? 이득! 아, 이거 0이에요! 이거 제가 봤을 때 하우 선수가 헷갈렸어요. 네.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릎 선수가 얼마나 치고 됐냐면 혹시나 개주 나올까봐 무릎으로 때렸어요. 할 거는 무릎이거든요. 아, 그렇지. 참여자? 개주가 닿지 않죠, 그러면. 그렇죠. 다시 한 번. 타수 걸고. 질체입니다. 승부의 천은 질체입니다. 자, 질체. 자 질체를 막냐 아니면 때릴 수 있느냐. 시계행신으로 피해지면 결국에 한 번 대전목표 띄울 수 있거든요. 낙장 2터. 400원 동전 죽고 참회장인가요 대신해서. 이런 데미지 저축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서로에게. 다시 한번 하단. 총격 나왔어요. 콤보 상황 봐야 돼요. 이거 콤보 벽 가면 벽 가면 끝나요. 자 먼저 배치. 와 무릎 선수가 영리하게 외러퍼 다음에 충전했어요. 네. 마이너스가 심하지 않거든요. 그거 낚시였어요. 재기하라고 낚시였어요. 그러니까 재기를 하게 만들었고요. 소소태. 그리고 이제는 또 충격이 열릴 수 있어요. 아 이건 대전 뭉쳐. 이러면 또 벽 갑니다. 그러면 호민기랑 철상고랑 다시 한번 쌍용경기랑 이지 걸어요. 아 거의 나왔어요. 날아오릅니다. 쌍용격 있죠? 쌍용격으로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죠? 아 여기서 무너지고 다시 한번 쓰여진 악편의 장편 소설. 진짜 저희가
왜 소리를 지를 수밖에 만드는 그런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성난 라스트 드래곤즈의 무릎 선수도 대단했고 하우 선수도 오늘 미쳤어요. 이러고 다 죽었어요. 저희도 죽고 시청자도 죽고 한분도 박동민도 죽었어요. 저도 죽고 큰일 났어요 진짜. 이거 오늘 성남 라스트는 그런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 쉽지 않네. 성남 라스트 드래곤즈의 무릎 선수도 대단했고 하우 선수도 오늘 미쳤어요. 이러고 다 죽었어요. 저희도 죽고 시청 야 샤넬 니 옆 얼굴 옆에 장소라고 이렇게 했잖아. 삼국지 장소 알아? 어? 삼국지 장소? 장소라는 사람이 있어? 어 니 얼굴이랑 뭔가 비슷해. 아 진짜로? 장소 아 캐릭터 아 삼국지 캐릭터 옆에 있는 줄 알았네. 아.